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다 찾으셨으면 아멘. 21절부터 2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주일날 나오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대 명절에 복을 받자. 아멘. 무슨 복을 받자고요? 7대 명절. 7대 명절의 복입니다. 7대 명절의 복.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도들에게 일곱 가지의 명절을 줬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두 번째가 뭐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야. 맛없는 떡을 먹는 날이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우리 주님이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날이에요. 재림하신 날.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아멘. 인류 역사에 대제사장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속죄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아멘. 장막절은 뭐냐? 이거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7대 명절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이거는 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절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 사흘간 어디에요? 무덤입니다.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을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뭐 하려고 성령 강림하시느냐? 이거는 늦은 비의 성령이에요. 늦은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 자, 만나 안 만나 한번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다 찾아보시면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2장. 자, 2장입니다.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아니 16절부터 16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이 딱 임해서 오순절이 딱 임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건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야. 야,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서를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뭐냐면 바로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나팔절. 아멘이요. 예.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딱 일어난 다음에 뭐가 온다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은 왜 나타났느냐? 오순절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거는 늦은 비에 늦은 비. 할렐루야. 늦은 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늦은 비의 사건. 자, 늦은 비인데 왜 늦은 비를 하나님이 부어줬느냐?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알곡이란 말이에요. 알곡.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여 뭐 하느냐?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타작마당을 작성하기. 타작마당, 타작마당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마지막 제사장 사역이에요. 제사장 사역이에요. 아, 그래서 저기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라를 바친 날이 제사장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게 이 그러면 장막절은 뭐냐? 이거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지난주에 잘 설명했으니까 우리는 다 눈이 열려서 천년왕국을 볼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천년왕국 못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왜 예수를 믿냐, 왜 그들이 왜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왜 주를 위하여 그렇게 그들이 희생을 했느냐. 자 보세요. 신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바울이에요. 모세와 바울. 신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이 왜 그러면 그들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땅의 영광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왜 그들은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잘 들어봐요. 사도 바울은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요 하여튼요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세요. 그 시대에 일단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 율법을 정통으로 교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랍비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 시대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양대 산맥을 다 통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출생 배경도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울 왕이 나왔다고. 사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바로 사울인데 그 사울 왕이 누구의 지파에서 나왔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 바로 근데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란 말이에요. 큰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란 말이에요. 작은 자.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스스로 큰 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거야. 이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세 번째로요. 바울은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혜택금 노태금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센 거예요. 그때는요. 왜? 그 시대는 모든 세계는 로마로, 모든 것은 다 로마예요. 로마. 로마로 붙어요. 하나님으로 붙어가 아니고 그 시대의 세상의 모든 것은 로마로 붙어란 말이에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언론, 헌법까지 모든 이 국가의 제도, 사회의 제도가 어디로? 로마로부터예요. 로마로. 로마로부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물론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돈이 많은 사람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가 있어요. 예. 네. 로마의 시민권. 옛날에 쌍놈은 아닌데 그냥 일반 서민인데
돈을 많이 가진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 우리 반상의 사회를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에 반상의 사회가 지배를 했죠. 양반 상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의 출생을 출신을 세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평민들은 세탁이 가능했어요. 뭘로? 돈으로. 아버지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자식이 그 돈을 가지고 양반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세는 못해도 신분 세탁은 된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도 이렇게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출세는 못해. 예,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은 가질 수 있지만 출세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로마의 공로를 세워가지고 꼭 우리나라가 뭐예요? 일제 36년 그 치하에서 독립운동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 공헌자들은 뭐예요? 훈장을 받잖아, 훈장. 그러니까 훈장을 받는 것처럼 훈장을 받으면서 로마 국가를 위해서 뭐 희생을 했다거나 국가에 공헌을 한 사람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줘요. 훈장처럼 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출세할 수가 있어요. 응.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2번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돈으로 산 게 아니고 뭔가 조상들이 할아버지 때든지 하여간 로마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로마의 시민권, 이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야. 심지어는요, 이 바울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로마로잖아, 로마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뭐하러 가냐?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합니다. 이 바울을요, 죄수의 신분을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요, 이 사울로 있다가 바울로 변질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전하니까, 하여튼 그 시대에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테러 분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꼭 지금의 저 중동의 알카에다처럼 말이에요. 빈 라덴처럼. 저 이슬람도 과격주의자들 있잖아요. 온건주의자가 있고 과격주의자가 있어요.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는 다 이게 예, 그 회교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이 주도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거의 온건주의예요. 그래서 히잡도 이 머리만 쓰게 하지 얼굴을 다 안 가리잖아요. 그런데 완전 이 과격주의자들은요, 여자가 얼굴을 내놓으면요 코를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사람들은요 다 그 성향이 똑같아. 유대인들도 그렇고 뭐 이 저 중동 사람들은 다 이게 성격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배신 때린 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수없는 테러 분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는 못 가요. 어디로? 로마 복음지라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사 어떻게 하느냐? 죄수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달구지 같은 데다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그저 죄수들 싣고 간 거 봤어요? 그런 데다 해가지고 병사들이 창칼을 들고 그걸 호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호위해서 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저걸 못 죽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여야 되겠는데 못 죽이니까 막 항소를 하는 거야. 항소. 아이, 그 로마까지 데려가지 말고, 그 데려가지 말고 여기서 재판합시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 로마로 이렇게 호송을 하게 됐냐면, 옛날에는 로마가 식민지를 만들면 그 식민지를 만들면 핵심적인 것 외에는 다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어.
그래가지고 왕도 자기들한테 충성하는 본문왕을 세우셨어요. 뭐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 로마에 충성한 사람을 본문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본문왕으로. 그래가지고 이 본문왕 같은 사람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에? 아그리빠 같은 왕이요, 바울을 신문하려고 그러는데, 예, 막 신문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가 뭐라 그랬어요? 야, 니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도 니들이 재판하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너희같이 그 본분왕 출생도 불분명하지 않은 놈들이 어떻게 로마 사람을 심판해? 아이, 그러니까요. 그래, 그러면 너 그 시민권 한번 보여줘봐. 그래서 바울이가 딱 꺼내서 시민권을 보여줬더니, 이야, 이거 놈, 이 바울은요, 아무나 심판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의 재판관에 가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이야.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요.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응?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만약에 예수를 안 만나고 바로 이 나라를 안 받더라면, 그는요 이 땅에서요 무엇을 하든지 최고를 할 수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니까. 아무나 재판을 못해. 보세요, 그걸 가졌으면요 로마에 가서 출세할 수 있어요. 그의 이 그 스펙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뭐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 말이 배설물이지 뭐예요? 똥을 배설물이라고 그러냐,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똥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스펙,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왜 모세나 이랬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번 봐봐요. 자, 어떻게 해서 모세나 이 바울은 이렇게 됐을까?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아멘. 뭘 받았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받았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누가? 모세가.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 그는 어렸을 때 인구 억제 정책으로 애굽의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 악어한테 밥을 다 줬어요. 아직 피도 안 말랐는데 애들 집어던졌단 말이야. 어? 딸내미들은 나면 그때 살렸어요. 아들은 나면 다 죽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나놓고 보니까 애기가요 심상치 않은 거야. 아, 그래서 개를 숨겼어요. 창고에다 숨겨놓고 애를 키우는데 이 새끼가 입이 열려갖고 빽빽거리니까 더 이상 이제 못 키워요. 발각될까 봐. 왜냐하면 발각되면 애기는 물론 그 낳는 부모까지 다 나일강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애를 낳으면요 그냥 애들을 내줬단 말이야. 내줬어요. 나일강에다 던지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는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요 모든 왕자들이 하는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교육도 훈련도 문화도 모든 걸 다 배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그는요 애굽의 왕은 못 되더라도 애굽의요 총사령관은 될 수 있어요. 국무총리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출세의 길이 열렸는데 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버렸느냐? 바로 상이야, 상.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냐? 바울은 빌립보를 봐봐. 빌립보 3장 14절. 자,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보세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느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했느냐? 바로 상이요, 상.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이나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가 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놨느냐? 바로 이거예요. 부르심의 상이란 말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요. 결국 우리가 신앙이 싱싱하고 우리가 믿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요, 첫날 만날 첫날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나이가요. 성령의 은사는 절대 독립운동하면 그걸로 망해버려요. 은사는 독립운동하면 그걸로 망해버리는 거야. 은사는 어디가 붙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가서 붙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요. 그리고 이 은사가 결국 뭐냐? 상이여, 상. 이거에 눈이 안 열리면요, 개털이여, 개털. 결국 방언하다가 예언하다가요, 은사 운동하다가 망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왜 한국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 때 상계동에서 이 그 상계동에 전도사로 나가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 저 요르단에서 선교 활동했던 그 친구가 옛날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내 제자였어. 제자야 거기서. 제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청년들 막 학생들이 부흥되고 교회가 막 50명 60명으로 이제 부흥을 하는데, 바로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중앙선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교회 수석부 목사로 있다가 이렇게 분가리에서 나왔어요. 분가를. 그 상계동에다 이제 개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 이제 전도사로 첫 제가 이제 전도사를 이제 사역을 했던 데인데, 그래가지고 한 1년쯤 됐는데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요, 이름도 없어요. 새카매 시골 하나 시골에서 꼭 버섯 농사 짓는 그런 할아버지 같이 생겼어. 키도 조그만하고. 나도 키가 작은데 그 할아버지는 나보다 더 작어. 그래가지고요, 시큼해가지고 왔는데, 이름이요, 또, 이름이 공교롭게도 나하고 이름이 똑같아. 근데 거기는 김기수야, 김기수. 김기수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광고를 하더라고. 이번에 목사님이 오시는데, 경상도 산골에서 조그만 시골교회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기도원을 했어요. 그 상계동에 그 개척을 했던 목사님 어머니가 시골에서 기도원을 했는데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강사로 이제 섭외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야, 지금요 정강훈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은사가 얼마나 강한지요. 이야, 보니까 은둔의 고수도 막 은둔의 고수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
나보고 이제 준비 찬송을 하라 그러고 그래서 준비 찬송을 했다고. 준비 찬송을 하는데 준비 찬송하는데요. 벌써 이제 우리 애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학생 중고등학교 애들이 애들은 빨리 은혜를 받아요. 우리도 이제 조금만 더 부흥되면 기도해서 이것만 덧부리자고. 그래 빨리 부흥해라 한번 해야지. 여러분들이요 하여튼 날마다 저 벽을 잡고 기도해요. 주여 밀어주세요. 주여 열어주세요. 예. 아니면 더 큰 데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악당으로 써야 돼요. 이럴 때는 아니 진짜요.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자고. 야 그런데요 애들이 막 펄쩍펄쩍 뛰는 거야. 막 찬송할 때 벌써 이틀 정도 되니까 첫날은요 이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 줄 알아요. 이 내가 전도사를 하는데 이제 좀 내가 늦게 가면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지들끼리 놀다가 전도사님이 안 오니까 애들끼리 마이크 잡고 막 노는데 보니까 하루는 갔더니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막 이 새끼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애들한테 야 이 새끼들아 그 뭐하냐 그랬더니 아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 이런 꼴통 새끼들인데 상계동이 다요 옛날에 자 서울에서 다 이렇게 다 쫓겨나온 사람들이요. 애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막 3, 40명씩 모아가지고 하는데 사례비 그때 10만 원 받았나? 사례비 10만 원 받으면요 받은 다음 날 애들이 다 뺏겨먹어버려요. 예, 학생들이 다 뺏겨먹고 청년들이 또 빵집에 가서 다 홀딱 다 빨아버리고 그러면 사례비 받으면 일주일도 안 가고 다 없어져 버려. 그래 막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애들이 방언이 다 터져버리고 부흥회 하면요 방언 터져버려요. 예, 우리도 한번 부흥회를 지금 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합시다. 빨리 하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성령이 나타나는 게 성령이 다 방언 받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 일단 방언은 받아야 돼. 방언 못 받으면 안 돼. 천당 못 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방언 못 받으면 천당 못 간다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방언 못 받아도요 천당은 다 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성령 운동을 강하게 했단 말이야. 이 오순 저 뭐냐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요 천하 없어도요 성령이 역사는 안 하는 교회는 교회 부흥 안 돼. 예, 늘 맹맹해가지고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와 애들이 방언이 터지네. 나는 방언을 못 받는 거야. 내가 막 찬송을 인도한데 방언이 안 터져 나는. 그래가지고요 둘째 날 저녁에 끝나고 그때는 목요일 밤까지 했거든. 보통 그렇게 했어요 부흥회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냥 막 불가동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내가 그랬어요. 강사님 아이고 제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네요. 제가 방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 아이 전사님 방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내가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3일째 딱 되는 날 강사님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오는 분들 다 방언을 하겠대. 그때 많이 모여봐야 70명밖에 안 돼.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정도밖에 안 돼. 조금 저 뒤만큼 그때 상계동 교회가 영도 되는데 방언을 이게 하더라고. 이게 안수기도인데요 세상에 병든 자가 낫고요. 이야 은둔의 고수라는 게 은둔의 고수 이게요 하니까 병이 낫고 막 허리 아픈 사람 관절 낫는 사람 다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낫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대단해. 그래가지고 내 차례가 와가지고 탁 나한테 안수를 하는데 은사 받은 분들이 그 은사가 다 다르더만. 우리 목사님한테 전 목사님한테 저 안수를 받으면요 이 뭐라 그럴까 이 눌림이요 이 여운이 이 무감 이 뭐라 그래 묵직함이요 한참 갑니다. 얼마나 이게 센지요. 손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이 눌림의 무게가요 엄청 세요. 하도 나는 그냥 은사 하도 안수를 나는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는 내가 딱 안수를 받았더니 세상에요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불이 떨어진 줄 알았거든. 팍 뜨게 불이 떨어져서 막 가슴이 터질 줄 알았는데 야 그분은요 딱 안수라는데 머리에서부터요 발끝까지 시원하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방언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방언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방언을 해야 돼. 여러분 은사가 일단 열리면요 의심하지 말고 계속 해버려야 돼. 그런데 전도사이기는 하지만은 주경야독을 했잖아. 언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왔다가도 그냥 다쳐버려요. 다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절대 활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자꾸 소멸이 돼. 그래서 은사는 붙잡고 계속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방언도 계속 방언 기도하면 여러분 방언이 확대가 돼요. 그리고 세져. 아멘이요. 여러분요 방언을 아끼면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를 들어가지고 방언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말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기프트란 말이에요. 기프트.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뭐가 세다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작든 크든 이걸 가지고 하여튼요 열심히 활용하면요 이게 은사가 확대가 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 그러니까 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요 신유 은사도 오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함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오고, 그 다음에 통변의 은사도 와. 통변의 은사. 근데 보통 통변은 은사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방언을 세게 하는 사람은 본인이 통변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 활용을 해야 돼. 아멘.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은둔의 고수들이 많아. 그런데 왜 그렇게 은사를 받고 능력을 세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은사를 은사로 마치기 때문에 쓰임을 못 받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은사는 절대 독립운동하면 안 되고 어디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야 돼.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활용이 돼야 은사 위에 은사, 능력 위에 능사, 능력,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단 말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옥합을 깨야 된단 말이야. 자기를 깨뜨려야 된단 말이야. 자기를. 은사를 가지고요. 은사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은사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거. 기도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할 거냐고. 어? 뭐 할 거냐고. 뭐 기네스북에 올릴 거예요? 아니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해서 기네스북에 올릴 거냐고.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야 돼. 그리스도의 몸에.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저도요 다 2시간씩 기도해봤어요. 처음에 성령이 강타해서요 그냥요 그때는요 기도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예, 성령이 오면요 우리 집사람 한번 물어봐요. 내가 저 평택에 지금 고덕신도시 안에 교회를 지어가지고 2층은 예배당 아래층에는 절반은 어린이집 절반은 사택이었단 말이에요. 교육관경 이렇게 쓰는데 성령을 받고 올라와가지고요 하루에 올라가서요 그냥요 부르짖어 기도 안 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 성령이 못 견디게 만들어버려. 그냥 그걸 계속 하는데 뭐냐면 처음에는요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그거에 도취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에 도취되는 건 사실이야. 그 기도하는 것이 막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만족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가 한 2년 동안 계속 한 2년 동안 계속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아멘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건 결국 자기의 유익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는 자기의 유익이 되라고 준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을 위한 유익이 되라고 주신 거란 말이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교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이요 30년을 앞당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야. 누가 이런 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잖아요. 절대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많이 하고 막 은사를 많이 하면 그거는요 독립운동하면 자기에게는 유익이 있어. 자기에게는 막 기쁨이 오고 막 이게 막 자기 행복은 있어. 근데 그거 뭐 어쩌라고?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은사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유익으로 써야 된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은사를 부어주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한 민족이었느냐. 첫째 용문산에서 성령운동 대단했습니다. 대단해. 옛날에 요 용문산에 얼만큼 저는 이제 용문산 출신은 모르니까 저 부산에 부산에 가면 부산 그 무슨 기도인지 감림산 기도원의 이용란 원장이 바로 이 용문산 출신이에요. 그 용문산 출신들은요 얼마나 은사를 세게 받았는지 시집을 안 가버려. 평생 혼자 살아. 주님하고 시집가고 주님하고 둘이 살아. 이게 용문산 출신들이. 그런데 이 용문산에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느냐. 여러분요 그 용문산에서 성령 집회라면요 세상 사람들이 불났다고 불이 보일 정도예요. 불이 보일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술 먹고요 가다가 저기 저 오줌이 마려가지고 용문산 쪽에다가 오줌을 쉬는데요 오줌산 그 사람이 성령이 나타나버린 거야.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성령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용문산 보세요. 어느 시기 지나니까 딱 끝나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용문산의 성령의 운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돼야 되는데요 그 자체로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버리냐. 하늘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늘산으로. 하늘산 그 다음에 오살리로 옮겨버려요. 지금요 하늘산 오살리 성령 안 나타나요. 겨우 지금 다시 회복한 게 뭐냐. 우리가 가가지고 정강훈 목사님 가가지고 성령이 나타남 하면서 지금 오살리가 살아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독립운동하면 안 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 은사가 임하면 뭐가 임하느냐? 바로 하늘의 상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늘의 상을 볼 수 있어. 아멘. 이것도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요 바로 이 천년왕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이요. 참,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것을 우리가 포기 못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말이요 아둥바둥하다가 서로 죽고 죽이고 물고 무는 그런 이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느냐.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우리 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눈이 활짝활짝 열려가지고 이 나라를 다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크게 세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주신 절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 증거하려고 예수 말하려고 예수
모든 성경은 다 예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이루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우리 심령 속에 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역사가 안 일어나요. 결국 이게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날 일곱 가지의 축복이요. 아멘.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 속에 일어날 일곱 가지의 영적인 축복 사건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곱 가지의 복음 사건,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 그 다음에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일곱 가지의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곱 가지의 사건을 이루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번 따라해. 뻥이다. 뻥이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 속에 유월절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것이 임해야 돼. 임해.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속에 임해야 돼. 임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 가슴 속에 유월절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 자, 이 구원이라는 하는 말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이 구원받았다는 말 가운데 뭐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고, 천당 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영생 얻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구원받고 1년 있다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또 중생하고 1년 있다가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 가슴에 임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영생의 축복,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유월절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일생의 최고의 축복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 유월절은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임하느냐? 유월절이 임하는 원리입니다. 원리.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다가 딱 언더라인 하세요. 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첫 달이 되게 하고 요거에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 임한 그날부터 뭐가 되게 하라?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때, 계수하실 때, 우리의 삶을 계수하신단 말이에요. 계수하실 때 구원 받기 전의 삶은 계수한다 계수한다 안 한다? 계수하네요. 잘 들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때, 자, 요거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때, 구원 받기 전,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우리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월절이 임한 그날을 가리켜서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계수하실 때, 다시 말해서 인정하실 때 뭐부터 인정하느냐, 내가 예수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안에 삶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기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뭐부터 계수하느냐? 바로 유월절이 가슴에 임한 날부터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전의 삶은 인정 안 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착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았어? 그거 난 몰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부터 인정한다? 유월절부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요, 다 헛거요, 헛거. 다 헛거요, 다 헛거. 뭐 지금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떠들고요, 무슨 권력을 잡고 수 없는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 인정 못 받는다? 인정 못 받아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유월절이 오기 이전의 삶은 절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뭐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뭐 그게 어쩌라고. 인정 안 해요. 심지어요, 죄까지도요, 인정 안 해. 죄까지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유월절 딱 우리 가슴 속에 오면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해, 기억 안 해. 기억 안 해요. 시편에 보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긴다 그랬어요. 기억하신 바 없다 그래서 기억하신 바. 그러니까 일단은요, 유월절 딱 가슴에 오면 죄까지도 인정 안 해 하나님이. 예. 죄도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의 삶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그것은 뻥이요. 인정 안 해요. 오직 유월절이 가슴에 임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달의 시작입니다. 시작. 시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를 딱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선수가 이것을 달리기 위해서 우승을 하려고 참 고된 훈련을 하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 뭐냐? 지금 이제 달리기를 딱 선에서 딱 서가지고 스탑워치 했던 이 시계가 탕 눌러서 준비 땅 할 때 달려가서 우승을 해야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 원리와 똑같아. 예. 만약에 달려가서 내가 꼴등 해버리면요, 내가 1등 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금까지 노력하고 훈련하고 수고했던 것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와 똑같아. 그 원리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 안 받아. 못 받아. 그거는 그건 무효야. 무효. 한번 따라해. 무효.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오직 유월절로부터 이제는 스타바치가 카운트다운 시작이 되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유월절이 임해야 그 사람의 영적 나이가 시작이 된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육신의 나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 거듭나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첫 번째는 새 생명의 시작. 새 생명의 시작이요. 이게 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되게 하라. 시작이 되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가 새 생명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의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 자녀.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시작.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요 유월절이 가슴에 딱 임하면 뭐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받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요 인도와 보호받고 사는 거야. 참 내가요 참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우리 경호팀에 이제 가끔 나와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서울의 모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그 오성 지하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응? 갑자기 물이 막 터져서 지하에도 다 잠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바로요 그 며느리 어머니, 그러니까 사부인이요, 사부인이요 그 길을 가다가 바로 버스가 들어가고 또 차가 또 들어가는데 자기도 그 뒤에 따라가는데, 아이 보니까요 물이 심상치 않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앞차가 가면요 가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아무 일 없겠지. 그런데 그분은 잠깐 멈췄는데 보니까 물이 팍 들어온 거야. 이게 몇 초 차이냐면요 불과 4, 5초 사이야. 딱 멈추는 게. 그래가지고 아니다 싶어서 차를 돌렸는데 그 자기 앞에 차까지는 들어가서 다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여러분 보세요. 그 찰나의 순간이거든. 그게요 불과 0. 몇 초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1, 2초 차이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이렇게 물론 돌아가신 분을 대해서 이거 뭐 보호를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고, 일단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일단 그건 그분의 간증이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간 분들은 인도를 못 받았냐? 그건 모르겠어 나는. 그러나 오늘 그 차를 턴해서 그 불과 2, 3초 사이에 턴해서 나오는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언제부터냐? 바로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이 유월절이 가슴에 임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 그 전의 삶은요 여러분이요 애쓰고 힘써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유월절이 가슴에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유월절이 가슴에 임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어디 갔어 또? 화면이 어디 가버렸냐? 바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보세요.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이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1월 달이요. 그러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면, 아, 1월 달. 해의 첫 달이 1월 달이고 달의 시작이 뭐예요? 1일이란 말이에요. 1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을
원년으로 해서 1월 1일이 되게 하라는 거야. 언제부터요? 바로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은 건 계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애굽 탄력으로 430년을 그들이 살다가 나왔는데 그거는 해수로 안 끼고 지금 유월절부터 탄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해는 뭐예요? 해. 1년을 말하잖아. 1년. 달은 뭐예요? 첫 달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시작, 해의 시작. 그러니까 그게 원년이에요. 원년. 유월절이 뭐냐? 원년이란 말이에요. 원년. 원년이에요. 원년. 그러니까 이것이부터 이제 이 달력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6월달이에요. 6월달.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이 가슴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나간 모든 과거의 생은 하나님이 인정하네. 이때부터 인정해.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이 시작이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새 생명의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자녀의 시작. 그 다음에 뭐예요? 인도와 보호의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슴에 임한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삶, 예수가 있는 삶, 이거는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속에 임하는 날부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뭐냐? 자, 유월절이 임하는 원리입니다.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두 번째로는 뭐냐? 각각입니다. 각각. 자, 각각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3절을 보면, 3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족은 저 옆집에 김집사님네 가족은 가족이 다섯 명이니까 두 마리만 잡아도 되니까 두 마리만 잡읍시다. 우리는 가족이 세 명이니까 잡아서 다 못 먹으니까 우리는 한 마리만 잡읍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족 수대로. 다섯 명이면 다섯 마리를, 세 명이면 세 마리를 각자 가라네. 각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구원은 뭐냐? 각각 1대1의 관계라고. 1대1의 관계.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 집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 보면 일단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뭘 보고 자라요? 맨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자라잖아요. 이건 은혜예요. 장로님 집에서 태어났어요.
맨날 목사님이 신방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은혜예요, 그 사람에게. 맨날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냥 무당 구신하고 징징하고 말이에요. 꼭 7월 27일 날 우리 집회하고 있는 옆에서 무당 그 미신년이 굳다는 것처럼 그 무당이 굳다잖아요. 그게 무당이 앞에서 뛰더라고 보니까 빨간 옷을 입고 참. 그러니까요, 좌파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 다 드러났잖아 이제. 여러분요, 공산주의는요 태동이요 원수마귀 사단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게 마귀 사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그들 하는 짓을 보세요.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엄마가 맨 무당 구신하고 점이나 치고 그러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하고 목사님의 가정, 장로님의 가정에 태어난 건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넓잖아요. 기회가 더 많단 말이에요. 많은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자녀들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믿는 가정에 한 사람이, 믿는 그 가정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무당집 아들하고 이 아들하고 비교하면요, 이 사람은 100으로 시작이, 처음부터 100을 1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50으로부터만 시작하면 돼. 절반은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먹고 가는 거야. 그 얼마나 축복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뭐냐, 유월절은 각각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각각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구원은 뭐냐, 각각이란 거, 각각. 1대1의 문제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가족의 대표가 혼자 잘 믿으면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왜냐,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우리 형은 이해가 잘 안 돼. 왜 저렇게 살까? 왜 예수밖에 모를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가면 그걸요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 형이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가 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기도를 했나 보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는가 보다. 이렇게 깨닫고요 탕자처럼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50%의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나 구원은 각각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하느냐? 각각이요, 각각. 첫 번째는 유월절은 달의 시작이 되게 해라. 모든 것의 시작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각각이요. 각자가 믿어야 돼. 아멘. 각자가 예수를 믿어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나 축복은요, 축복은 물론 각자가 다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있지만 그 가정의 부모가, 엄마가, 아버지가 정말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복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1대1의 문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는 이제 상고하고, 예, 계속해서 유월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이 되게 하라.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원해요? 자녀들이 축복받기 원해요? 그들 속에 구원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험받기 원해요? 유월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해요? 여러분 유월절이 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유월절이 임하면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유월절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